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여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2에 나와있는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이 편입니다. 덫에 걸린 월급쟁이들. 저자는 월급이란 마약과도 같아서 몇 푼 되지도 않아 항상 불평불만을 갖고 살게 하면서도 결국 그것을 끊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월급이란 것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의 본질적 속성은 내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할 만큼의 돈입니다. 자신의 급여에 만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직장인은 원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는 부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대기업 임원급 이상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해진 봉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사장을 욕할 것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애초에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하지요. 직장인이 돈을 조금 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장보다는 당연히 적게 벌 것이며 부장이라면 임원보다는 과장이라면 부장보다는 대리라면 과장보다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대리보다는 적게 버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직급이 오를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시스템 때문에 직장인은 승진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필자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승진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가족에게 수고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또는 높으신 분들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꼭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저자는 이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300만 원의 월급을 4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격증을 따거나 영어 점수를 올리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란 월급 300만 원에 내가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수입 100만 원을 추가로 만들면 됩니다. 즉, 내가 일하지 않을 때에는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기존 월급쟁이의 사고방식을 깨고 부자의 마인드를 갖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수의 사람은 이런 발상을 떠올리지조차 못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위해서 일하는 나, 시스템이 갖추어진 뒤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삶이고 저자가 추구하는 삶이자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신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시스템. 필자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장소의 자유도 따라올 것입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디든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경제적 자유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대의 대부분을 이러한 시스템에 구축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학점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따고 영어 시험을 보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홀로 외로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취업만 바라보던 또래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소통하며 보냈고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재테크 세미나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멀리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개입을 준비하다가, 취업을 준비하다가,
승진을 준비하다가 은퇴를 준비하다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삶이 평생을 그렇게 준비만 하며 살았는데도 정작 한순간조차 맘 편히 돈 걱정 없이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하지요. 지금 당신이 허우적대고 있는 당장의 현실에서 빠져나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다니지 말고 방향을 정해 적극적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업이 아닌 승진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꿈꿔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장소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자 역시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필자 역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배우고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파트 2,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편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유비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